오케이, 17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먼저 문장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하는 대화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he? 그렇죠. 그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그렇죠. He is in the restaurant. He i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다음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오케이. 그다음 Where is she? Where is she? 그랬더니 She's in the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레스토랑 어떻게 쓰면 되나요?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AU가 무슨 소리 낼것 같아요? 오케이, 안녕, 잘 가세요. AU가 O 소리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레스토 Runt. 그러니까 Restaurant가 된 거예요. Restaurant.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은 뭐예요? 라이브러리. 어떻게 쓰면 될까요? R-A-R-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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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박물관은? Museum 어떻게 쓰면 될까요? M-U-S-E-U-M 그렇지, 무세움 Museu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병원은? Hospital 어떻게 쓸까요? hospital, hospital, 이 소리 나죠? hospital, hospital, hospital.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설명문까지. Where is he의 뜻은? 그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Where의 뜻은? 어디에? 위치가 궁금할 때 Where로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아닙니까? 비동사라고 하죠. 이외에도 is 말고 비동사는 모두 있고 am, is, are am, is, are 이 세 녀석을 보고 비동사라 하죠. 뜻은 다 똑같은데 그냥 같이 사용하는 것만 달라요. I랑 같이 쓰는 I am,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you are, we are, they are. 여럿이죠. 이거 우리고요. 이거 그들, 그것들. 여럿 또는 you랑 쓰는 you are, we are, they are 등이 있는데 뜻은 묻지 않는 문장에서 그렇죠. 이다. 있다. He is는 묻지 않는 말이지만 He is를 뭐로 바꾸면 is he? Is he? 하면 묻는 느낌 들죠. 그래서 in이 또는 있니라는 뜻인데 여기에 어디에 in이야? 어디에 있니야? 그래서 있니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좋겠죠. He니까 Hey, 너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Where are you? 그렇지, where are you? 죠. is 대신 are가 써야죠. be 동사, you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he? 라고 그의 위치를 물어봤더니, 그는 식당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He's in the restaurant.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의 줄임말이죠. 그는 이다, 그는 있다. 둘 중에 하나인데, in the restaurant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그 식당 안에란 뜻이니까 그 식당 안에 이다야, 그 식당 안에 있다야. 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있다란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오케이. 이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아내란 뜻이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he is the restaurant 하면 무슨 뜻이 돼버려요? 그는 식당이다가 됐죠. 그는 식당이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가 됐어요? 식당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상한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디에, 무엇, 원래 이거는 무엇이죠. 무엇, 식당. 이것만 있으면, in이 없으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이제, 전치사라고 배울 거예요. 뭐뭐 위에는 뭐예요? 뭐 위에. 그건 위로고요. on. 뭐뭐 밑에는 under. 이런 것들이 전치사인데 위치를 알려줄 때 어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쓰는 under, on, i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나머지는 뭐 다 반복되었고요. 그러면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오케이, 단어. 이번에 스펠링 쓰는 것이 좀 까다로운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Where. Where.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doing? Where are you doing? 아닌 것 같은데. Going.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니? 그 다음에 공원은? Park. Park. 이런 뜻으로 쓰이면? Yes. 이런 뜻으로 쓰이면?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칩니다. Many people play badminton in the park. 오케이, 박물관? Museum. 오케이, 아까 쓰는 법 살펴봤고 잘 맞췄고요. Museum. Museum. 오케이, 나는 그 박물관에 갔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I went to the museum. I see a lot of beautiful pictures. Pictures 아닌 것 같은데. Pictures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Paintings. I went to the museum. Went는 고의 과거형입니다. 고가 가다, went는 갔었다. I saw. Okay, C의 과거형입니다. Okay, AW가 무슨 소리냐? AU처럼 이런 소리입니다. I saw lots of beautiful paintings. 다시 읽어보세요. I went to the museum. I saw lots of beautiful paintings. Okay, 그 다음에 도서관은? Library. 어떻게 쓰면 되죠? Library. Library. 아까도 틀렸고 이번에도 틀렸어요. 오케이, 나는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가요. I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저기요, 한결 씨. 네. Would you mind if I ask you to be a little bit quiet, please? 그거 뭐예요? 조용히 해달라고요. 네. 오케이, 식당은? Restaurant. 아까 쓰는 법 살펴봤고요.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식당에서 그를 만났어요. I met him at the restaurant. Meet이 아닌 것 같은데. Met인데요? I met him at the restaurant. Met은 meet의 과거형이에요. 됐습니까? 만나다, 만났었다. 오케이, 병원은? Hospital. 어떻게 쓰면 되죠? HOSPITAL. Hospital, 을 소리 나니까 L을 써야 되겠죠, 당연히. Hospital. Hospital. Okay, 나는 그가 왜 병원에 있는지가 궁금해. I wonder. 맞던 틀린. Why he is in the hospital? I wonder.
I wonder why he's in the hospital. I wonder why he's in the hospital.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